인천 자동차 개조공장 화재로 공장과 창고 등 건물 13개 동 8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업체 대부분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백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탄 잿더미 사이로 다시 쓸 수 있는 제품이 남아있을까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지만 대부분 검게 수치됐거나 방화쇠에 젖었습니다. 화재 피해자인 공장 주인 A씨. A씨는 최대 40억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수들은 일단 저희 피해를 저희한테 청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청구할 어디다 청구할지도 모르겠고 피해를 어떻게 복구해 나갈 건지도 모르겠고 속이 문드러져 갑니다. 화마가 덮친 건 A씨 공장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개조 공장에서 불이 시작돼 배터리 회사로 옮겨 붙었고 이어 물류 창고까지 화재가 번지는 등 건물 13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약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 건내 산업단지는 15곳. 제조업체는 한 달에 약 60곳 이상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12,649개였던 업체는 6달 새 320곳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조공장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기의 과열이 화재 원인이 되는 만큼 전원 차단에 신경 쓸 것을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4일 국가수와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